홍준표 대표가 이미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한홍 의원을 좀 사실상 추천해놓고 선거운동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친문 쪽에서는 김경수 의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고 복심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기 때문인데, 사실 뭐 민주당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고민 중이라는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 의원이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줄 정도로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 의원이 출마를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대리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최근 막 영남 지역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 이 경남지사 선거는 나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홍 대표 목소리 듣고 말씀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남지사 선거는 제1야당 대표 홍준표의 신임을 걸고 치를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홍준표를 재신임해 줄 것인지 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그 지사 후보와 함께 그분이 선거 치른다기보다도 홍준표가 직접 경남 선거를 재신임 여부를 고향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남 선거는 그렇게 치를 생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요, 경남도지사 가상 대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약에 출마했을 경우를 가정한 여론조사겠죠. 윤한홍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 할 때요, 바로 그 밑에서 행정부지사를 영임했던 한국당 의원입니다. 이렇게 붙여봤더니 김경수 민주당 의원 41.8%, 윤한홍 한국당 의원 21.8%, 김경수 의원이 정확하게 20%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저 조사에 뭐랄까요, 박 교수님, 우리가 읽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서 우리가 볼 것은 김경수 대 윤한홍이가 지금 41대 21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지금 각 지방 지역마다 예상 그 1대1 가상 대결 구도를 하다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누가 들었었든 간에 4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여론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직까지 높은 지지율이 반영된 것이지, 지금 여야의 후보들의 서로의 대결 현상은 아니다라는 보고, 다만 여기 흥미로운 것은 경남 지역이라는 것은 요즘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 쪽에 그 누가 되든 자유한국당이 유리하다라는 그 어떤 선거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로 굉장히 가축장이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물론 경남 지역도 물론이겠죠. 지금 뭐 자유한국당 그 홍 대표께서는 자기 재신을 묻는 거랑 마찬가지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가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 20% 정도 차이는 압도적인 차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미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한홍 의원을 좀 사실상 추천해놓고 선거운동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친문 쪽에서는 김경수 의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고 복심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기 때문인데, 사실 뭐 민주당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고민 중이라는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 의원이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줄 정도로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 의원이 출마를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대리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최근 막 영남 지역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 이 경남지사 선거는 나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홍 대표 목소리 듣고 말씀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남지사 선거는 제1야당 대표 홍준표의 신임을 걸고 치를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홍준표를 재신임해 줄 것인지 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그 지사 후보와 함께 그분이 선거 치른다기보다도 홍준표가 직접 경남 선거를 재신임 여부를 고향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남 선거는 그렇게 치를 생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요. 경남도지사 가상 대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약에 출마했을 경우를 가정한 여론조사겠죠. 윤한홍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 할 때요. 바로 그 밑에서 행정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누가 들었었든 간에 4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여론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직까지 높은 지지율이 반영된 것이지 네. 지금 여야의 후보들의 서로의 대결 현상은 아니다라는 보고 네.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네. 경남 지역이라는 것은 요즘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 네. 쪽에 그 누가 되든 자유한국당이 유리하다라는 그 어떤 선거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로 굉장히 가축장이 될 거다. 부지사를 영임했던 한국당 의원입니다. 이렇게 붙여봤더니 김경수 민주당 의원 41.8%, 윤한홍 한국당 의원 21.8%, 김경수 의원이 정확하게 20%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저 조사에 뭐랄까요, 박 교수님, 우리가 읽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서 우리가 볼 것은 김경수 대 윤한홍이가 지금 41대 21이냐, 그건 예.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예. 지금 각 지방 지역마다 예상 그 1대1 가상 대결 구도 하다 보면은 예.